라벤더 탱크탑을 다 뜨고 그 다음에 뭘 할까 고민했는데 요 김대리님의 필스틱 그 브이넥 나시 요 컬러가 실 제이프가 됐더라고요. 원래 뭐였지? 다른 컬러밖에 실이 남아있지 않아서 패키지 구매를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 입고가 되어서 패키지를 구매했어요. 말하니까 되게 어색하네. 네. 깔끔하게 넣어주십니다. 실은 되게 가볍고, 뭐라고 해야 되지? 가벼운데 좀 알찬 느낌? 이에요. 보시면, 초점이 안 잡히네. 됐다. 65% 코튼, 25% 비스코스, 10% 린넨, 50g에 107m 정도 되고요. 여기 그뜰수 있는 양이 쟤다 왔어. 쟤다. 쟤다가 관심을 놓고 하고 있어요. 오, 예뻐해줘. 목걸이. 갔어.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영어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어쨌든 몇 볼이 들어가는지를 써놓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세탁법도 있다. 뭐, 대반을 사호라는 것 같고. 프로이드? 뭐, 검색해봐야겠네요. 무슨 뜻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꼬임이 있는? 좀 울퉁불퉁한 느낌의 실이에요. 예뻐요. 처음에 이렇게 너무 살색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무 살색일까 봐좀 걱정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약간 밝으면서 따뜻한 컬러의 연한 갈색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실은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두 줄이 꼬인 듯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아이폰, 좀 오래된 아이폰이라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식물성 펄프 같은 그런 것들이 간간이 섞여 있어요. 이게 비스코스 성분인가? 제가 실은 아직 잘 몰라서 정확히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게 있고요. 지금까지 써왔던 실은 되게 매끈한 원통형 모양이었는데, 이 꼬임 덕분인지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라서 되게 귀여워요. 이게 제가 그 편물 조금 뜨다 보니까 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곱게 감겨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뜨니까 안에 이렇게 벌집처럼 감겨 있어요. 귀엽죠? 좀 색다른 느낌? 귀여워.
determined say a word about you. We're being careful, so you don't need to. I'm not worried about you getting pregnant. Really? Also, Emily, I can see again. Do you have any idea how amazing it feels? I don't know why it's happening. Does it matter? What happened with that creature? You can't just be grateful for it. I'm too fucking scared to be grateful. I'm trying to keep us alive. Really? What exactly have you done, Mum? What have you done?
아니다. 오. 우리 주다 왜?